영국 리아트 에어쇼에서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거머쥔 블랙 이글스. 미 해군에 탑건이 있다면 한국 공군에는 이 블랙 이글스가 있습니다. 10년 만에 참가해 정말 멋진 기동으로 현지인들의 눈을 확 사로잡은 블랙 이글스. 사실 이들의 비행이 더 관심을 모은 이유는 바로 T-50 때문입니다. 블랙 이글스는 한국 최초 초음속 고등훈련기 T-50을 기반으로 한 T-50B로 기동하는데, 바로 이 T-50이 세계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. T-50 계열은 초음속 훈련기 T-50을 시작으로 전술 임무기 TA-50, 경공격기 FA-50, 그리고 공중고기의 특수비행기 T-50B로 나뉩니다.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의 T-50과 TA-50, 이라크와 필리핀의 FA-50, 그리고 태국의 T-50을 수출했습니다. 이 T-50 한 대가 중형 자동차 1000대 이상을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죠. 이처럼 하늘에 T-50이 있다면 땅에는 K2전차와 K9 자주포, 유도무기 천궁2가 있습니다. 또 바다에는 1400톤급 잠수함도 있죠. 모두 수출 실적을 이미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육해공 무기들입니다. 전 세계가 자국의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무기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국내 방산 업체에 큰 기회장이 펼쳐진 겁니다. 정말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.